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포홀이고요. 오늘 일단은 뭐 빨간불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가를 아래로 내리지는 않았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오전장에 만들었던 이제 그 반등 구간을 오후장에 좀 반납을 했다는 거 명확하게 보이죠? 오늘 장 초반은 누가 봐도 2차전지가 잡고 올려주는구나. 이렇게 좀 보셨을 건데, 뒤에는 뭐 2차전지가 내려왔다라기보다는 반도체가 그 바톤을 그냥 이어받아가지고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자금이 좀 이동이 되는 그런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반도체가 오후장에 좀 강했어가지고 내일 오전까지는 아마 반도체가 조금 더 주도권을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최근에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뭐 미장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 그냥 다 무시하고 안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먼저 이제 반영을 해줄 것 같아요. 2차전지는 일단은 좀 저점을 최대한 더 확인을 해줘야 될것 같고요. 지금 첫 번째 양봉이거든요. 사실 뭐 이런 것들을 양봉이라고 하긴 좀 힘들기 때문에 가격 구간을 보면 지금 어쨌든 간에 요 구간은 저는 한 영역이라고 봐요. 어차피 캔들이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똑같이 만들어졌던 구간이라 뭐 여기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저점까지 41만원까지도 찍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냥 돌려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 구간을 벗어나야, 그래야 아 주가가 다음 구간으로 올라왔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는 거겠죠. 지금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와 줬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의미가 있고요. 2차전지 종목들이 지금 종목들마다 차이가 커요. 움직이는 게. 오늘도 그냥 그대로 음봉 나온 애도 있고, 또뭐 포홀이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수급을 달고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나쁘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 반등, 누구는 뭐 강세, 누구는 뭐 약세, 누구는 뭐 보합, 이런 거 나눠지니까 지금 제가 좀 이렇게 그 당부드리고 싶은 건, 포홀이 안 가네? 그러면 뭐 이제 LNF가 가네? 혹은 뭐 LG엔솔이 뭐 반등이 나오네? 혹은 뭐 퓨처엠이 뭐 빨간불이네? 이건 그냥 예시로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2차전지를 건드리시는 또 2차전지 비중이 높은 분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뭐가 안 가면은 2차전지만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선택지가 굉장히 좀안 좋을 수가 있어요. 굳이 한 업종에 있는 종목들을 다 몽땅 담을 필요는 없고요. 물론 저점인 거, 뭐 지금 시장에 많이 밀렸기 때문에 저점이니까 적감에서 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다양한 업종의 반등을 같이 이제 노리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2차전지가 어쨌든 뭐 개인 투자들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쉽게 쉽게 안 올려준다는 걸 우리가 이제는, 제가 이전에는 이야기만 드렸지만 이제는 주주분들도 그거를 명확하게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패턴이 진짜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죠. 제가 그 이때부터 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냐라고 하면은, 결국 과거에도 그런 움직임들이 2차전지가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차분하게 좀 기다리시고, 2차전지 쪽에다가 계속적으로 비중을 늘리거나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뭐 이걸 첫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과 업종들이, 메인 업종들이 브레이크를 걸어줬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차분히 뒷구간에 반등을 좀 기다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막 물타기를 과하게 한다거나 이럴 필요도 사실 없다라고 봅니다. 조금 더 이거는 2차전지가 진짜 주도권을 잡고 간다 이런 느낌이 들기 전까지는 그냥 기존 포지션 그대로 두시고, 뭐 내가 지금 마이너스가 뭐 얼마다 뭐 그런 분들도 그냥 편하게 보세요. 2차전지 시간이 좀 저는 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내려올 때도 느끼고 또 오늘도 느끼긴 했지만, 메인 종목들, 그러니까 일종의 기존의 대장주 역할을 하던 종목들, 그런 애들은 더더욱 이런 심리전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더 세게 걸지 않을까. 결국 그런 것들이 엄청난 지루함과 또 엄청난 그 심리적인 압박, 뭐 고통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에 뭐 매매할 종목들 많고 업종들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이 기회에 여러 가지 좀 같이 보시고,
한 가지 업종으로 들어가는 거는 약간은 좀 불리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저점 구간에서 코멘트 드릴 때랑 지금의 그 저점 구간에서 드리는 코멘트는 약간의 좀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일단 외국인 기관들이 이차전지를 어떻게 보는지 다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 마감하고 한 바퀴만 쭉 돌려보면은, 아, 이차전지가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굉장히 좋게 보는구나. 아, 아직은 좀 이른 것 같다. 뭐 혹은, 아, 매도를 하는구나. 그냥 누가 봐도 다 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왜냐? 대장주들이 다 시가총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아, 한눈에, 와, 좋다. 이런 게 느껴지기 전까지는 지금은 조금 거리를 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죠? 그냥 유의미한 가격 라인까지 올라올 때까지 다른 데서, 예, 그냥 놀고 계시면 됩니다. 예, 굳이 여기에 뭐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뭐 저점까지 찍고, 이제는 반등을 보여줄 구간이니까 시간이 좀, 조금 걸린다라고 해도, 뭐, 지금까지 이거를 뭐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쵸? 이거 뭐못 기다릴 것 없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그냥 다른 데서 매매하고, 시간 최대한 안 지루하게 보내는 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이차전지 메인 종목들은. 저희가 이번 주는 일단 일정이 다 끝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시작합니다.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시고, 포스코홀딩스라고 남겨주시면, 네, 오셔가지고 같이 노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익도 챙기고, 지루한 것도 덜 하고, 궁금한 것도 여쭤보시고, 시장도 대응 같이 하고, 뭐, 많은 도움 될것 같아요. 이럴 때 혼자 또 끙끙 앓고, 아, 이차전지는 오늘도 윗골이네. 왜 시장 반등 나오는데 지금, 반도체 애들은 4% 5% 올라가는데 얘는 뭐 하나? 굳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네, 이미 다 발생된 부분인 거고, 지금 이차전지 쪽이 실적이 안 좋은 거는 맞기 때문에, 뭐, 그거를 애써 우리가 부정한다라고 해가지고 바뀌는 것도 없겠죠. 물론, 실적 같은 거는 대부분 다 선반영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대부분 다 6개월 뭐 정도는 그 주가가 먼저 움직인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하반기, 아까 리포트 보니까 하반기에 실적 개선? 이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상반기가 이제 시작된 거라. 아마 1분기 좀 끝자락 좀한 2월, 3월로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뭐, 그때부터는 주도권이 다시 한번 좀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지금 당장 반등이 나오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또 너무 이제 내일부터 올라갑니다 이랬는데 내일 또 꿈쩍도 안 하면 더 지치거든요. 그냥 좀 길게, 어차피 대형주니까 좀긴 관점으로, 미리 그냥 마음을 먹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